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 231 플레임 위자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공은 1270만 정도 되고 저드트는 3만 이루군요. 데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놀장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이는 마이스터 이터널링 24%짜리 있고요. 나무 27%짜리 마력 10에 올 대딜까지. 액세서리 마력을 발랐군요. AD 한줄 15%. 코스모스링 6에 56짜리 성배. 벨트 5에 16짜리 칠성. 무기는 보보마에. 느낌상 최대 추업에 보공 10% 인트 20 같군요. 도미네이터. 메커네이터. 상레전드리. 상 유니크. 모자는 18%. 벨룸이구나. 그리고 15%에 에디 4%짜리. 아쿠아틱. 상위 966. 6에 42 마력 6짜리 다이그드라 시리드 있군요. 24%에 마력 2줄. 6에 54 추. 5에 30 추억에 마력 4를 상크댐. 숄더는 마력 6에 인트 오른 거. 2줄. 5에 48 자기 남아있군요. 6424. 한작 남았구나. 한작은 덜했네. 엠블렘. 박마마 마마. 마스터 드림 브레이커. 드림 브레이커 100단을 점령한 최고의 용사에게 지급되는 훈장. 보조 좋네요. 보보마의 마마크리 좋습니다. 6에 50초. 매지컬 작. 고객님이 다음 단계는 이제 직작 하시려면 이제 큐브 다 해야 되고 22성까지 다 올려야 될 것이고요. 액세서리는 아무래도 이제 150세가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아무래도 22성 쪽이 더 좋다는 평이 많지요. 네, 반지는 이제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느냐가 중요하죠. 얼마나 더쓸수 있는가가 중요한데요. 여기서는 이제 사실상 많이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놀 12성짜리 스칼렐링이라든지 놀 12성짜리 아시죠? 반지들. 그런 쪽이 들어가야 될것 같네요. 마이스터링도 하나 없고 이쪽은 좀 가격이 가격인지라 그나마 마이스터링이 좀 싸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펜턴드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도미네이터 놀 12성이 있고요. 다음 이제 펜턴드로는 놀 12성에 피어리스 펜턴트가 있는데요. 요거는 구하기가 쉽지가 않나 보네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징선 펜턴트가 있고요. 도미네이터. 그 다음에 이제 라썸 펜 쪽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쪽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물량이 없다고. 그래서 구하기가 쉽지 않죠. 자, 일단 결과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지.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놀장템을 구하신다니까는. 마이스터링. 이쪽이 문제죠. 스칼렐링을 걸 거냐, 이제. 일단 마이스터링, 스칼렐링. 구미호.
무릎무릎 요런 것들 있죠. 아니면 노, 실블링 놀 십성사리가 있겠고, 이쪽 라인은 라썸펜의 어쨌든 놀 12성짜리 피어레스라든지 라썸펜이라든지 카운목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같고요. 성배는 이제 뭐 더 좋은 거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다음은 이제 무기의 변환이 들어가면서 두 개가 빠지면서요. 앱솔 뚝배기와 이제 아케인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탈별, 추업과 이제 별 이런 것들이 문제지. 30퍼 띄우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노을 12성짜리 마이스터 심볼이 있겠지요. 그 다음에 아쿠아텍은 요새는 이제 파플라투스 마크 요쪽이 되겠네요. 아 데미안에 안 돼? 아 그렇고 이제 더니츠 로브 22성과 이제 그런 것이겠죠? 이쪽 라인은? 여기도 똑같네요. 22성과 이제 큐브와 추억 같은 거 다 생각하면서. 장갑도 동일합니다. 메이지 숄더도 동일하죠. 별. 마력. 작을 더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스터 이어링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 놀장이 더 좋긴 하죠. 마이스터 이어링은.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좀 개인 선택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놀장이 더 좋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상레전더리 물론 보조무기 그렇구요. 보조무기야 아시지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별과 이제 아 그렇고 똑같고 하트는 이미 다 매직컬 적이 다 돼있어가지고 이왕이면은 할 거였으면 차라리 다 돼있는 거 사는 게 좋았겠지만은 다음 단계는 이제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리퀴드 아트 그쪽이 되겠네요. 자 그래 배치는 이제 치료 배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팩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팻장비 주문력 요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유니온 8000 요쪽 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성이 달기 시작하면 어디서부터 달아야 되냐고. 돈이 먼저 돈이 중요하지 않을까. 일단은 제일 좀 많이 올리는 방법은요, 제일 안 좋은 것을 먼저 옮겨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간단하게 여기서 2그에 바뀌는 것보다, 이게 22성이 들어오는 것보다 오히려 이게 노을 12성 마이스터 이어링이 들어오는 게 더 많이 되겠죠? 이쪽 라인보다는 간단하게 비교해보자면 마이스터링 여기서 이제 놀 12가 들어오면은 다른 것보다 많이 올라가죠. 근데 인트가 없네요. 그렇죠. 러퍼만 갖다 대도 많이 오르네. 이쪽 라인이 오히려 더 많이 오르겠죠. 그러네요. 그죠? 60만 정도 올라가니까. 이건 27% 다 돼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안 좋은 것을 제일 먼저 바꾸는 게 좋죠. 그게 제일 많이 오르는 방법 중 하나긴 하지요. 물량 자체가 잘 없네. 그러네요. 이쪽은 좀 그렇고요. 이쪽은 아무래도 교불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쪽 라인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안 좋은 라인을 먼저 바꾸는 게 제일 많이 성공하긴 하지요. 좋은 게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안 좋은 것부터 움직이는 게 제일 많이 오르긴 합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아, 됐나요? 그렇습니까? 끝인가요? 그렇군요.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